배달이 안 되면 우리가 만든다. 얘들 따라가 서울에 갔는데 이영국씨 멤버샵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 너무 맛있었어요. 친구들을 해주고 싶는데 내가 그 서울까지는 가지도 못하겠고. 그죠? 네, 찰보다 더 부드럽지. 찰보다 더 부드럽고 옛날 찰 촉감이 너무 좋다. 저는 그 서울에 또 두 달이나 예약해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친구를 초대했을까 먹어보겠습니다. 새우를 넣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식빵 그래. 구워 넣은 것 같아. 그걸 이제 새우 속에 해가지고 그래가 만들었더라고. 근데 어머니 그거 한번 보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하면 어쩌나가 있으니까 같이 만들면 만들 수 있어. 안 봐도 이거 멤버사가 아니고 만보사가 나올 것 같은데. 만보사. 만보사가 나오든지 멤버사가 나오든지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그거 잘 만들으면 우리 집에서 팔까? 팔까? 팔아볼까? 우리가 좀 싸게 팔까? 응, 근데 팔고. 거의 동네 사람들한테 팔지 뭐. 동네 사람인데? 그 이영복 셰프 그 비싼데 그 뭘 너무 멀어서 못 가니까 우리 집에서 사모라 할까? 아무도 이영복 씨가 모르거든. 텔레비를 봐갖고 이영복 셰프는 알지. 그런데 이제 맛은 못 봐서 모르네.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아무 때나 만들면 그냥 멤버샵을 하면 되네. 우기 있는 건데. 오케이. 전에는 그건 좀 사먹을 사람이었다. 3,500원 진짜인데. 그 한 개 3,500원인데 진짜 그거 사먹지. 그러니까 한 개에 350원이라도 벌벌 떨 텐데. 그렇지. 350원이라도 진짜 벌벌 떨 텐데 3,500원 안 돼. 그럼 엄마가 호강했다. 호강했지. 호강했다 맞지. 그것도 한번 보고 나도 그래. 호강했다. 그치 엄마. 그 촌에서 우리가 이런 걸 안 했으면 안 먹어본 거 천진데. 맞지 엄마.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만들어볼까? 만들어봅시다. 오케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한 번만 일단 좀 놔놓고 딱 물고 조금만 다시 갖고 미석이 돌리지. 흐느적 맛이 없어. 아 그래 좀 탱글탱글하게 하려고. 탱글탱글하게 하려고. 이래가 근데 내가 더 잘하는데 엄마보다. 엄마보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칼질러 왔어요. 오 무섭다. 전설의 고향 같아. 엄마 이거도 한 번에 한 세 개까지도 하겠다. 봐봐. 그러네. 이봐. 그러네. 와 이봐. 와 이 무거워갖고. 엄마도 왼손 잡고 오른손 하면 어디 가노? 야, 야. 어디 가노? 일로 와. 안 찍기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도망가려고 지금. 맞지? 근데 엄마 새우 냄새가 맛있지? 맛있는 냄새 나지? 진심해 놓으니까. 맞지? 어머니 새우 몇 마리 샀는데? 한 300마리 좀 됐기다. 우와. 공장이 문자를 달라고. 저희가 문안 내려주니까 들어와 빨리. 들어왔어. 공장은 안 해도 몸이 썰지네. 매출량이 매출량이 돌아왔어? 뭐해 어디가? 그 안 들어가진다 이제 니 커서. 저 친타입니다. 커피타임. 커피타임과 큰아들 사진도 맛있다. 맞지? 좋네. 자, 이거는 맛술. 아니 잠깐만. 정말 이거는 나. 뭉치는 빼야 될까 이거? 뭉치는 빼야 될까?
봐주니까 일이 빨리 된다. 맞지? 응. 이게 사람 손 하나가 커. 손 하나가 크다. 내가 보기에는 재밌어 보인다. 맞다. 재밌다. 맛있는 걸 떠나가지고 엄마하고 딸이 같이 음식 만드는 거 보니까 내 좋아 보인다. 맞지? 응. 어. 어머니 그래. 좋겠어요? 딸이 있어서. 아 좋지. 엄마 부럽다. 엄마 딸이 맞지? 있고. 난 딸이 없다. 가자 딸 만들고. 와, 빵 많네. 언제 어떻게 하는데? 이제 이래가 뭉쳐갖고, 우리 딱 넣고, 부부에다 듣고. 샌드위치네, 샌드위치. 응. 그래가 튀기는 거야. 이거 지금 있잖아. 어떤 느낌인 줄 아나, 내가? 하나에 3,500원, 3,500원 세리고. 돈 버는 느낌이다, 뭔가. 뭔가 음식을 만드는데.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금. 100개 다 만들었어요. 아니, 시끄럽어요. 이거 만들고 나니까 100개가 뭐 얼마 안 돼 보이노?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이게 110개인데 좀 작아 보이네. 그러게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에어프라이기도 하고 직접 튀기기도 하고. 에어프라이기 하는 거는 묻혀야 돼요. 식빵에. 아, 식빵에 기름. 발라야 돼? 아, 발라야 돼. 기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름기가. 불립니다. 이 멘보샤가 있잖아요. 120도까지만 되는데 그러면 타버린대. 새우가 안 익고. 120도 됐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게 관건이 엄마 천천히 익혀야 된대. 천천히. 바깥에 거도 익어야 되고 안에 거도 익어야 돼. 바깥에 거 안에 거 다 익어야 되니까. 하긴 뭐 식빵이서 뭐 다 익혀져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새우가 익어야 되니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기름 많이 먹으면 기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얼마쯤 이만큼 먹으면 내 맛이 안 나. 내놔. 이거는 내놔 해도 될 것 같다. 엄마 그래. 엄마 이거 이렇게 여기 높이가 높아가지고 엄마 딜 수도 있다. 내가 그냥 할게. 엄마는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쉬세요. 할머니는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깐 쉬어야 돼요. 할머니 계속 일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녁에 알아누워. 보니까 노랗던데 그럼 노랗게 튀길 때까지 얼마나 걸린단 말이야 도대체. 와 대박. 이거 중간에 한번 열어보자. 이거 됐는데 벌써? 맛은 이거로 하는 게 더 맛있고 건강은 에어프라이가 나을 것 같아. 맛은 튀김이 훨씬 맛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기름 뭐 튀김 뭐 신발도 튀김도 맛있다는데. 이걸 언제 다 튀겨? 지금.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아. 맞지? 이제 다 된 거 같죠? 응. 이제 꺼낼게요. 140도까지 올라갔는데 안 되는데. 괜찮아. 신랑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일하는 게 안 지겹다. 내 바깥에 막일 할 때도 그렇다. 맞지 어째? 그래. 마누라 옆에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찾으자 이제. 혼자 있으면 괜히 이로써 힘들고 지루하다. 많이 하는 거 지루하고 맞아 맞아. 이 꼭 짜니까 뭐 기름 떨어지는 거 봐라.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완전 똑같아. 맞지? 엄마야, 나의 빨아먹어. 굴소스, 케찹, 식초, 요리당 다 섞어. 100개! 완성! 근데 색깔이 좀 다르다. 에어프라이기에 튀겼고 이거는 기름에 했거든요. 근데 에어프라이기가 맛있는지 기름에 튀긴 게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 이거 찍어주세요. 찍어서 소스에. 어떤 맛이야? 그 맛 다? 닮았다. 그 맛이 닮았어. 오. 나도 한번 먹을게요. 나 시식은 닫아낼래. 나도 이게 이거 에어프라이기. 나는 이거 기름에 튀긴 거. 기름에 튀긴 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맞다. 안 닮았다. 응. 똑같아. 담백하다. 이게 더 담백하다. 에어프라이기가 응. 맛있다. 맞다. 응, 맞다. 에어프라이기가 좀 더 담백하네. 요거는 기름에 튀긴 거. 진짜.
진짜 닮았다. 기름에 튀긴 게 이영복 셰프님 만든 거하고 닮았다. 맞지? 이영복 셰프님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닮았어요. 아니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게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 만들어줄 때 기름은 좀 번거로우면 에어프라이기에 만들어줘도 비슷하겠다. 이거 자주 먹지 마세요. 식빵에 기름이 응엄하게 들어가더라. 맛있었는데? 뭔데 만들어? 살 빼야 된다. 아니, 완전 똑같다. 한 두 개 정도 먹는다고 살찌겠나? 그래, 하나도 먹으라. 그래. 그래. 아유, 내일부터 다이어트나. 아, 이거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근데. 진짜 맛있대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는. 근데 우리 며칠 걸렸어, 이거 다 하는데? 4시간 걸린 4시간? 근데 단점 있어. 많이 먹고. 딱 한 개가 난 세 개인데. 너무 맛있다, 오늘 우리가 둘이서 고생은 했어. 고생은 했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고생했는 거 보람 있고 행복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엄마. 하나 둘 셋 사랑해 빠이. 근데 어머니 이거 만든 거 이름이 뭐예요? 이름? 솔가가 먹었던 그거.